because now it's time to find out all there's to know about K-pop via K-pop A to Z. And today I'm going to take you to meet TVXQ, who made a fantastic comeback to the K-pop scene with their 7th album. They recently filmed a music video for Something, where their dynamic performance routine, especially the line performance, stands out. So get ready to meet the handsome and charming members of TVXQ at their music video shoot. Let's go!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죠. 지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주에 있는 어느 외딴 곳에 위치한 정확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또 예. 신곡으로 저희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컨셉이 어떤 컨셉이에요? 남녀 관계를 되게 스타일스럽게 되게 재미나게 사실은 서로 유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좀 재미난 유쾌한 그런 화면을 담기 위해서 2인분과 함께 촬영을 해서 정말 너무나 신이 나네요. 아, 쑥스러운데 10년 동안 이게 여자들이랑 해본 적이 없는데 아 해보니까 참 쑥스럽고 색다른 경험이네요. 이번에 안무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마이크가 아닐까 싶어요. 마이크. 네, 저희가 요새 MRC. 그렇죠. 항상 저희가 이렇게 헤드셋으로 노래 많이 불렀는데 퍼포먼스의 마이크 자체가 달려 있고 그 마이크의 이렇게 선이 이제 하나의 뭐 림을 만든다거나 뭐 하나의 뭐 스탠드 마이크가 되던가 또 베이스 기타 베이스 기타가 되던가 네, 그 부분에서 많이 초점을 많이 뒀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처음부터까지 보시면 약간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아 정말 대단한 안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지금은 이제 크로마키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손을 움직이면 악기들이 이제 분명히 날아다니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입체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신나는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크로마키 촬영을 했는데 10주년! 이야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이번에 딱 봤을 때 딱 우리 이제 뮤직비디오 보고 와 왜 우리가 동방신기인지 이제 확실히 보여줄 때가 왔어요. 하나 둘 셋! 동방신기! 화이팅! 정말 저 형 화이팅이 너무 넘쳐요. 일단 눈 깜짝할새 10년이 지났어요. 정말 빠르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앞으로도 더욱더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 것 같아요. 동방신기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머노이드 곡으로 한 1년 조금 넘짓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은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신 만큼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멋진 곡 그리고 멋진 뮤비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퍼포먼스로 완전 무장한 저희 동방신기의 신곡 썸씽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이제 10년 데뷔한 지 10년이 됐는데 네. 그 이상으로 쭉쭉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